소설 마무리하기 전에 되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기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네, 맞아요. 했었는데 완전 씹혀가지고. 저 나중에 봤어요. 아, 나중에 보셨어요? 네, 네. 그거를 이게 무슨 최근에 일인가요? 봤어요. 아,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를 보내셨던 네, 트위터 쇼츠를 트위터에서 거의 보내셨는데 뭔가 죽어가는 비명 소리를 정현 선생이 거기 트위터에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마감 그래서 쪽으로 그쵸. 마감에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씹혀가지고 아, 너 어떻게 이렇게 씹냐? 내가 그래도 맛있는 거 사준다는 얘기 암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씹히고 그냥 넘어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최근에 봤어요. 트위터에 들어가서 뭔가를 끄적이기는 아주 가끔 했는데 주로 이제 바로바로 지웠고요. 그렇죠. 아, 네, 쓰고 금방 나가시죠, 금방 보통, 그리고. 나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한테 뭐 누가 쪽지를 보내겠어라고 생각하면 예, 쪽지 쪽을 이렇게 DM 쪽을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하고 아이, 언젠가 무슨 제가 보내면 한번 꼭 씹어주세요. 말씀이세요? 재미있다, 감동있다, 울림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